안녕하세요. 홍덕다입니다. 여기는 들꽃농원, 여수에 있는 들꽃농원에 왔거든요. 네, 들꽃다육농원인데 오늘 여기 숙소야 제가 잠깐 찍어도 될까요? 네. 어디 가세요 근데? 설마 안 가셔도 되는데. 여기는 아버님이 하시던 일을 지금 아드님이 이어받아서 하시더라고요. 숙소업을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네? 개트리. 예. 근데 왜 도패로 오시죠? 지금 배워가겠습니다. 산수 지금 배우는 시간. 네. 마사토하고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를. 사장님은 배합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여기 이제 눈에 보이시는 게 이제 상토. 예. 상토고 이제 제가 섞다가 말았는데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게 걸음. 네.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걸음이고요.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여기 강모래. 여기 강모래. 그래서 지금 현재 강모래에 요 상토에다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 네. 걸음. 네. 이렇게 이제. 근데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주집이 강모래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강모래가 물 빠짐이 좋아요. 아. 그리고 이제 입자가 곱다 보니까 이제 보통 마사에다가 섞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마사보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뿌리 내림이 좋아요. 아 마사 없이 그냥 강모래만 돼 있는 거예요? 섞고, 예. 아 강모래가 입자가 이런 거구나. 네. 마사 안 섞은 상태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안 섞어져서 그런데 네네. 이렇게 섞이면은 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펄라이트가 들어가요. 근데 아까 사장님 열심히 섞으셨는데 밑에는 그냥 모래인데 아직? 네? 아직 한참 모래인데? 섞어야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섞는 거를 좀 쉽게 하려고 밑에 마사 그 강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상토 이렇게 깔고 플라이트를 깔고 이제 사고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섞는 거. 아 그렇죠. 아까 근데 열심히 이렇게 손으로 아까 계속 하신 거는 아 이건 이제 하시는 그 중이에요? 거름이랑 상토랑 섞이게 하려고. 아 그렇게 하십니다. 아까 이제 계속 그렇죠. 이게 섞 이게 잘 섞여 있어야 밑에 이제 모래랑도 이렇게 섞이니까. 아까 골고루 섞여주는 네. 거니까요. 근데 아까 보니까 펄라이트도 물에다 열심히 적시시키는데 그 이유도 있나요? 펄라이트가 먼지가 많이 나요. 그쵸. 네, 미세에 진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많거든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훅 뻗다가 네. 그냥 영상 찍는데 하얀 물이 먼지가 막. 예, 예, 예. 아, 저도 한 가지 또 배워가네요, 그거. 그리고 이제 물에다가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배합을 했을 때 젖어있는 상태에서 배합을 하게 되면은 그 펄라이트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섞인다고 해야 되나요? 아, 예, 예. 이제 그 섞는 과정에서 펄라이트가 가볍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흙산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예. 그 펄라이트를 위에다 부으면은 다 굴러 내려가요. 아~ 그럼 한쪽에만 펄라이트가 많이 예, 예.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물에다 섞어 놓으면은 펄라이트 두께가 조금 늘어나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또. 그리고 배합. 조금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팁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 아, 아버님 너무 좋으시겠다. 아드님이 이렇게 아버님 부모님이 하시던 걸 자제분이 받아서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행복이 따로 없을 거예요. 일을 너무 크게 벌리셔가지고. 아 이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쵸,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 원룸에 베란다에 화분만 네. 120개를 했죠. 오.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아시니까 그거는 내려와서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내려와서 해라. 그러면 이 시작을 부모님이 먼저 하신 하고 계시고 아. 저는 이제 한지 4년쯤 중간에 하다가 잠깐 또 다시 서울 가서 일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2년 반 정도 됐어요. 물을 섞었다가 물 터가지고 말들은 의외로 손이 많이 안 간다 그러는데 저도 조그만하게 하고 있지만 손이 안 갈래 안 갈래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게 다육인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그러니까 저희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게으른 사람이 다육이 잘 키운다는 건 괜한 소리예요. 해보니까 물 주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이쁘게 키우려면 아무튼 저도 이거 오늘 흑배합 아주 꿀팁을 잘 배워가는. 우리가 배워가면 괜찮아요. 네네. 고맙습니다. 이제 삽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쉬는 타임이시죠? 쉬는 타임인데 막 삽질하라 그러고. 이건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밥을 먹여야지 이제 힘을 내서 일을 하죠.